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쉽게 볼수 있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손택스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손택스 메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누릅니다. 그리고 왼쪽에 신청 제출을 누른 다음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를 누르고 밑에 보면은 계산해 보기가 있습니다. 이 계산해 보기를 누르면은 배우자가 없음, 부양자녀는 몇 명이고, 부양부모는 없음,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을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맨 밑에 계산해 보기를 누를 경우에 신청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근로소득이 2200만 원에 가까운 2100만 원일 경우를 봅시다. 2100만 원일 경우에 계산해 보기 누르면 11만 6천 원이 나옵니다. 그러면 단독가구일 경우에 400만 원이 안 되는 200만 원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에를 계산해 보면 78만 8천 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택스로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